두 번째 주자 노인장 팀에서 두 번째 주자 김강요, 위고 깡아이디 쓰고 있는 김강요 선수가 출전했고요. 그에 반면 고문성 선수가 지금 기분 좋게 1승 결국엔 했거든요. 보겠습니다. 와, 요새 왜 이렇게 하품 많이 나오고. 아, 왜 이렇게 잠 오냐? 아, 나중에 위너스리그 끝나고 커피 사 먹으러 가야겠다. 일단 지금 12시. 어, 뭐야? 12시가 보라색이네. 쏘리 쏘리 쏘리. 일단은 노인정 팀에서 두 번째 주자 위코 깡 아이디 쓰고 있는 김강요 프로토스입니다. 어, 황교현님 고생하셨습니다. 황교현님 고생하셨습니다. 야, 니 내려가. 황교현이 드려야 된다. 그렇죠. 김강요 선수가 출전했거든요. 김강요 선수가 근데 잘하거든요. 졸리면 잘하고. 오늘 레더 2150 찍어야지. 야, 김강요 선수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랑 또 레더. 근데 김강요 선수가 저랑 레더 한번 싹 야무 딱지게 한번 했거든요. 제가 이기긴 했는데, 아, 김강요 선수가 마당까지 쪼이면서 아, 상당히 잘하는 모습. 아주 강합니다. 이러면서 고은성 선수는 베라우스 지어주고 있고요. 야, 이 실피드가 약간 고은성 선수처럼 경기하면은 아 까다롭거든요. 이기니까 말하는 것 빨라고. 진 것도 말합니다. 당신이 뭔데요? 아는 척 하십니까? 예? 일단은 좋습니다. 어제 그래도 사기꾼 잡았기 때문에 기분 좋았습니다. 일단 이러면서 가스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여기도 가스. 과연 어떤 플레이 해줄지. 야, 고은성 선수가 아까 서킷 브레이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단단하게 했거든요. 단단하게 했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 맵에서 단단하게 하면은 멀티 먹기가 약간 좀 편하거든요. 그렇죠. 노박이는 삐용님부터 이겨라고 하십시오. 삐용님한테 4대0으로 쳐발렸다고 소문났던데. 농민이가 소문내고 있던데. 이러면서 일단 고은성 선수가 가스 조절까지 해주고 있고, 김강요 선수도 가스 조절 이제 사업당 누르고 조절할지 안 할지 아직 안 합니다. 가스 조절 안 해주는 모습. 6대0. 와, 육개장 새끼네. 그냥 육개장 새끼. 개 못하네요. 그냥 그 양반. 네. 그냥 스타트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살벌하네요. 6대0. 이러면서 지금 내일 못 와서 다행이네요. 여기 시브레 바로 그냥 엔트리 까비노. 지금 내일 못 와서 다행이네요. 자신감 보소. 내일 또 결승이거든요. 토요일 날 결승 1차전, 일요일 날 결승 2차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단 마린 3기에다가 벙커까지 지어줍니다. 벙커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고은성 선수, 김강유 선수가 과연 어떤 빌드를 할지 기대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21렉은 아닙니다. 왜냐면 파일런이 올라갔기 때문에 21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2.5 드라 더블인지 보겠습니다. 그냥 2.5네요. 2.5 드라. 그렇죠. 투드라 더블이죠. 투드라 더블. 투드라 더블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과장님 다시 반갑습니다. 투드라 더블 하는 반면에 테란. 테란은 지금 벙커 짓고, 마린 세기가 벙커 안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전진 배치 총 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총든 괴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총든 괴물들이 지금 세 마리 가만히 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테란이 마당 먹은 걸 확인했죠. 지금 아, 프로토스 마당 먹었구나 하면서 지금 확인했죠. 아, 근데 이게 마당 차이가 테란이 좀더 빠릅니다. 아, 이렇게 되면 테란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지금. 이러면서 원게이트에서 러버틱스까지 올라가는 김강규 선수고, 고은성 선수는 아까 판이랑 똑같이 가요 지금. 원팩에서 엠페까지 짓고요. 엠페까지 지어였어요 지금.
알라이스라인님 반갑습니다. 엠베까지 짓고 설마 아카데미랑 또 지을지 보겠습니다. 야, 일단 테란이 마당을 더 빨리 가져갑니다. 더 빨리 테란이 가져가주는 모습이고, 프로토스 빌드는 투게이트에서 로바틱스 그냥 옵저버드라 할 것 같아요. 옵드라 할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야, 이러면서 탱크 두기 이러면서 아카데미까지 올라갑니다. 아카데미까지 올라가는 모습. 야, 아카데미까지 올라가고 있고, 프로토스도 빨리 마당을, 그렇죠, 지어줘야 됩니다. 마당 먹고 있고. 테란이 지금 엠베랑 아카데미 두 가지였기 때문에 과연 어떤 빌드를 할지 궁금하거든요. 아까랑 완전 똑같아요. 한 대 마스이, 두 대 마스이. 리코 에이스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대 마스이, 아파요 지금. 지금 고추장 드럽게 많이 났죠 지금. 이러면서 지금 3룡이까지 째죠 지금. 3룡이까지 째주는 모습이고. 서버? 서버 아직도 렉 걸리던데? 레드 안 빠지던데? 아직도 친구 그거 렉 존나 심하던데? 이러면서 4게이트까지 늘어나는 김강류 선수. 야, 3여기까지 째고 바로 게이트를 늘려주면서 좋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맞겠다. 약간 타이밍일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맞겠다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상대가 안 뜬다고? 그건 모르겠다. 이러면서 일단 고은성 선수가 본진 그리고 마당에 스킨까지 뿌려주면서 아둔 짓는 것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포즈까지 짓는 거 확인했죠. 윤프로님 스타십니까? 윤프로님 스타 한다고 합니다. 네, 윤프로님 스타 한다고 합니다. 3ID 도합 180번 트리플 A 3개는 할 힘없이 직합니다. 일단은 지금 스캔을 뿌리면서 리버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본진의 털에 박다가 바로 취소했죠 지금. 그렇죠, 이런거 상당히 좋아요. 유연하게 하는게 상당히 좋거든요. 스타크래프트는 유연하게 하면 됩니다. 상대를 맞춰간다.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좋습니다. 아, 나도 레드 S 찍어야 되는데. 아씨, 일단 김광유 선수가 일단은 프로브 두 마리가 여기서 놀고 있고, 삼경리에 일단 프로브 다 붙였어요. 좋아요 지금. 마당에 조금만 더 붙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마당으로 가는 것 같아. 뭐하죠 이거? 뭐합니까 여기서? 왜 댄스? 엄정화? 디스코?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스타크래프트 예수님도 스타크래프트 한다? 그럼 바로 욕합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예수님도 욕합니다. 예, 무조건 욕합니다. 예수님도. 일단 01업에다가 지금 팩토리가 3, 4, 5, 6팩토리. 타이밍. 6팩토리 타이밍 갑니다. 6팩토리 타이밍입니다. 고은성 선수 6팩토리 타이밍인데 그에 반면 김강류 선수가 본진을 확인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조켈러님 반갑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열혈이시네. 누구시지? 그렇죠, 간디도 스타크래프트 한다? 바로 홍창수 그냥 머리 날라갑니다. 이러면서 7팩토리 8팩토리 6팩토리고 여기 게이트가 3, 6, 7이죠 7게이트인데 이제 타이밍을 확인했기 때문에 약간 1분 쉬면서 게이트를 빡빡하게 늘려줘야 됩니다. 게이트를 빡빡하게 늘려줘야지 막을 수 있거든요. 01호. 야, 이거 막을 수 있을지. 6팩토리 상당히 가깝거든요. 그리고 눈, 여러분들 눈 감아보세요. 눈 감아보세요. 빨리 눈 감고 제가 눈들할 때 뜨세요. 지금 눈 뜨세요. 봐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마당에 있거든요. 토스 마당. 그만큼 빠릅니다. 네, 그만큼 상당히 빠르게 내려와요 지금. 보세요, 이제 내려갑니다. 탱크 비율 상당히 01업. 근데 7탱크 갑니다. 무적의 빌드 6팩토리거든요. 조캠러님 추천 감사합니다. 조캠러님 추천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열혈이신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종족이 어디 있냐 물어봤는데 여기 있습니다. 일단 시즈 모드 5, 6, 7 탱크. 7 탱크. 7 탱크. 이러면서 여기 빈집.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지금. 김강류 선수가. 근데 이거 빼야죠. 빼야 돼요. 마인 폭사.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드라곤이 싸먹히면 안 되거든요. 일로 유연하게. 근데 마인. 레인 형님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형준이 보고 형님이라 하지? 형준이가 형님이라고? 쉽지 않은데. 일단 이러면서. 근데 일단은 지금 김강류 선수가 드라곤 비율도 살려 주고. 드라곤 비율도 잘 살렸고요, 지금. 6, 7, 8, 9. 9팩토리. 9게이트거든요. 9게이트면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6 탱크 그리고 8 탱크입니다. 제거 형님입니까? 뭐 하십니까, 제거 형님? 아이디가 뭡니까 그게? 이러면서 지금 김강류 선수가 시간을 상당히 잘 끌었거든요. 그리고 벌처를 지금 고은성 선수가 벌처 선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토스 아직까지 영업입니다. 테라는 01업이고. 여기서 시즈 모드요? 이것은 아니죠. 약간 좀 이건 아니에요. 이게 지르시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무브 찍어가지고. 이거 김강류 선수가 너무 잘한 게 뭐냐. 근데 고은성 선수도 탱크 드리블이 상당히 좋은데, 이 선수 제가 봤을 때 목사가 아니라 축구 선수 했으면은 더 대박 났습니다. 근데 여기 마인 잘 피했어요. 여기 마인 심는 것도 센스 좋은데요, 지금 고은성 선수가. 인구가 더블, 패티가 더블이 아니라 인구가 더블. 이러면서 아비트 이제 찍었죠, 지금 김강류 선수. 김강류 선수가 아비트 찍었어요. 아비트 찍었습니다. 아비트 찍었고, 여기서 마인 만약에 마인 폭사 돼가지고 모든 유닛이 다 뒤진다? 그걸 모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도 고은성 선수가 잘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리페어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런 플레이도 좋은데 김강류 선수의 플레이가 더 좋았어요. 김강류 선수의 플레이가 뭐가 좋았냐, 여기로 올라가면서 빈집 털이 가는 척 하면서 여기로 이제 빨려 들어오게 하면서 위에 있는 병력 다 먹고 유연하게 이렇게 도망가면서 벌처까지 다 잡아주는 아주 좋은 플레이 보여줬거든요, 김강류 선수가. 그에 반면 고은성 선수도 여기에다가 마인까지 박아면서 좋은 모습. 양 선수 다 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 선수 다 저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프로리그에서 인기 많아요, 이 선수들. 제가 봤을 때 제가 또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죠, 테란이 마당밖에 없어서 손모전에도 괜찮아 보인다고 했는데 당신 테란 모릅니까? 당신 테란 모릅니까? 한번 잘못 박으면은 바로 타이밍 잡히고 바로 지지친, 아시죠? 예? 게임 한두 번 합니까? 홍창성씨? 테란입니다, 상대는 테란. 예? 상대는 테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제일 아시죠 여러분들? 안전제일 해야 됩니다. 안전제일 전태규 토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이러면서 아비터까지 나왔고 테란은 현재 1, 2럽이고요. 테란 1, 2럽이고 이러면서 멀티 어디있나 확인하다가 멀티 까꿍 확인했죠. 멀티까지 확인해주는 모습에 지금 고은성 선수고. 고은성 선수가 보세요, 지금 테란이 본진과 마당에서 병력을 모아가지고 한번 싸먹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수 140. 삐비빙. 탱크도 많아요,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에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이 실피드가 스타팅 먹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싸움 잘못하다가 바로 그냥 쪼이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 야, 마패 아니죠. 네, 바일로 바로 지어주죠. 농담입니다. 이러면서 02업 찍어 안 찍?
야, 찍죠. 지금 공이업 찍어야 됩니다. 고은성 선수 공이업 찍었네요. 공이업 찍었어요. 공이업 찍고 어떻게 할지. 테란 지금 벌써 이제 토스는 벌써 200 다 돼가고요. 테란은 현재 150. 야, 프로토스가 한번 까딱 잘못 싸우면은 크게 다치거든요. 일단 공이업 됐어요. 프로토스. 프로토스는 공이업, 테란은 1-1업. 양선수가 치열합니다. 일단 마리나 질러탄기 보내주면서 바로 죽여버렸죠. 35세 보림이 뭐냐? 와, 수환이 뭐 하는 새끼냐 너? 신현아 스타 안 하는 척 지리네. 이러면서 아비터 한 기 있고요. 아비터가 현재 135고요. 이러면서 여기 멀티까지 가져갑니다. 테란. 테란이 멀티 가져가주는 모습이고 이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실피드가 까딱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용환이 박았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그렇죠. 이 까딱하다가 한 번에 훅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프로토스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프로토스의 한방. 아 근데 테란도 차라리 여기 멀티보다는 여기 멀티 먹거나 여기 멀티를 먼저 먹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이게 가스가 이 센터에 가스가 많이 없긴 하지만 2500이거든. 아 리콜 근데. 반갑습니다. 리콜 잘 떨어졌어요 지금. 리콜 잘 떨어졌고 근데 배슬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 프로토스가 유닛 다 잃고 테란이 유닛이 만약에 테란 유닛이 하나도 안 잡히면은 모릅니다. 배슬 살려야 돼. 아 근데 배슬 잡히기 너무 커요. 왜냐면 이 스캔이 두 방이면은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아 이게 배슬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 기발 어색이 거부감을 때려주는데 살았죠. 야 총난타 바로 피했어요. 보세요 지금 인구수가 아까 테란이 150이었는데 지금 현재 140이에요 인구수도 많이 안 줄었거든요. 결국에는 괜찮게 막았어요. 돈이 많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팅에 게이트가 없어요. 게이트가 빨리 스타팅에 게이트 김강규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게이트만 여기 스타팅에 게이트만 늘려주면 됩니다. 지금 현재 테란 이제 1-1업인데 이제 곧 있으면 0-2업 되거든요. 곧 있으면 0-2업 됩니다. 어진이 반갑습니다. 이제 여기 멀티 먹으면서 그렇죠 이제 게이트 늘립니다. 게이트 늘려줄 생각이고 프로토스 이제 올멀티 좋아요.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 어진이 반갑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여기를 먹고 라인을 차라리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3시 쪽 라인까지 이렇게 끄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일자로 차라리 여기를 늦게 먹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여기 막다가 여기 막고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단단해야 됩니다. 인구수 점점 줄어듭니다. 140. 이 와중에 사이언스 퍼시니티까지 늘려주고 있고 이거 하이템 블록까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러면서 센터 못 먹게. 그렇죠 좋아요. 지금 테라는 본진이랑 마당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마르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커맨더 묻지마 점사 좋습니다. 묻지마 점사 좋고 인구수 쫙쫙쫙 뚫는 거 보세요. 지금 쭉쭉쭉쭉쭉 쫙쫙쫙쫙쫙쫙쫙쫙 커맨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800원 1900원 2000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취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확실합니까? 당신 과제한다고 뭐 아십니까? 당신이 니가 뭘 알아.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여기서 한번 박치기 합니다. 너무 반갑다. 박치기 쉐이드 모드. 마인 스캔 뿌렸고요. 잘 뿌렸죠. 보세요 인구수 몰라 아직 모릅니다. 탱크 다 살았어 지금. 뭐야 인구수 지금 탱크 라인 좋아요. 지금 빨리 여기 먹고 여기까지 라인 딱 끄면은
거의 뭐 박찬호까지 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박찬호면 욕이죠. 아 쏘리. 아 또 박찬호를 얘기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기 그렇죠. 아까 김강류 선수 보니까 이 빈집털이 약간 도둑기 약간 도둑질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 선수가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세요. 또다시 빈집 또다시 유연하게 좋습니다. 지금 아 또다시 도둑질하는 모습에 김강류 선수 어? 누가 이기죠 이거? 맞다이 누가 이깁니까? 아 테란이 이기네요. 근데 이거 어? 이거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시즌모드 왜 풀죠? 빨리 시즌모드 해야죠. 어 이거 결국 막히거든요. 왜냐 탱크 두개 있기 때문에 막힙니다. 어 스톱이요. 8킬 어? 잠시만요. 쌈 싸먹기 설마? 싸먹힙니까? 어? 어! 와 근데 인구수 보세요. 인구수가 근데 너무 많이 아 인구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아 인구수 차이는 너무 많이 나고 여기도 깨지 못했어요 지금. 아 아직 여기 못 깼어요 지금. 아 여기 아직 못 깼고 일단 여기 어? 한 집은 두 가죠? 왜 동거하고 있죠? 하이템플러랑 SCB랑 동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아니네요. 네 동거는 바로 죽였죠. 좋습니다. 어 여기 엠베 좋습니다. 파일럿 컴셋입니다 씨발 파일럿 컴셋 스캔 뿌리려고 여기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일단 여기는 날렸거든요. 여기 날리는 거 좋고 이거 또다시 리커 마인. 아 아 마인 야무딱지게 들어갔는데요. 아 리콜이 어 8800님 반갑습니다. 나가셨네요. 아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고은성 선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부산 왔다 광주 갔다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격이에요 지금. 멀어요 생각보다 멀고 이거 또다시 만화 100 되거든요. 아 이거 또 스캔 없나요 지금? 스캔 있죠? 아 아비터까지 얼려줍니다. 본진 쑥 대박. 아 이거 프로토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본진 말라도 여기 아직 멀티가 너무 많아요. 여기 4개나 있어요. 4개나 아비터 얼리는 거 몇 천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까지 외웁니까 당신은? 그럼 당신 아 지지